다음 주제는 펑셔너리. 로데이스의 펑셔너리는 펑션 더하기 딕셔너리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펑션을 기록한 사전, 공간 웹에서 이용되는 모든 펑션들은 반드시 펑셔너리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펑션 자체가 지슬이에요. 우리 공간 웹에서는 지슬도 펑션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11번 밑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웹에서는 일단 펑션의 종류는 256종으로 대비를 시켜놨어요. 256종의 펑션이 이용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펑션, 공간 웹에서의 특징입니다. 모든 펑션은 기본적으로 퓨어 펑션입니다. 그죠? 퓨어 펑션이고, 물론 사이드 이펙트를 처리하는 별도의 메커니즘을 또한 제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펑션은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그것이 그 펑션의 ID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펑션은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가져요. 또한 상당히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보통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는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우리 공간 웹에서는 펑션도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펑션, 공간 웹에 사용되는 모든 펑션은 펑셔너리라고 하는 펑션의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에 기록되고 등록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펑션은 수풀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특정 인풋과 특정 아웃풋에 대응하는 오직 하나의 펑션만 존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감이 좀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셜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대충 감만 잡아놓기로는 펑션도 공간 웹에서는 펑션도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행위자이다. 행위자로 간주한다. 그죠? 사람처럼 자기만의 아이디를 가지고, 사람처럼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사람처럼 자기만의 어떤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펑션들이 공간 웹에서 사용되는 펑션들이 뭐 적게는 천 개, 많게는 만 개 정도 이럴 텐데 그 만 개의 펑션들이 제각기 고유한 아이디와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인풋과 아웃풋에 대응하는 오직 하나의 펑션이 존재한다는 거죠. 공간 웹 내에서만. 그러니까 두 개의 펑션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개의 펑션이 만약에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면 그 중에서 보다 컴퓨팅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펑션 하나만 펑셔너리에 기록되게 됩니다.